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행 영상이 아니라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강남구 봉은사로에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태리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테크니카에서 등산화를 협찬받게 됐습니다. 모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좋은 기회로 협찬을 받게 됐는데 이 테크니카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열성형이 가능한 그런 등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 발 모양이나 제 발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열성형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봉은사로에 위치한 정산 TBL 매장에 오늘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그 테크니카 등산화 같은 경우는 열성형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착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열성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오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갖고 온 제품이고요. 아, 네네. 제품 중에 이제 테크니카 등산화 라인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중등산화와 네. 여기 경등산화 미드컷.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완전 트레킹화. 네.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열성형이죠. 아, 저희 네. 거에 보면 신발 쪽에 이렇게 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랑 또 이제 열성형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 꺼내놓은 인솔까지. 아, 네네네. 인솔까지 열성이 가능한데, 좀 네. 특별한 게, 다른 인솔들이 전부 다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네네. 여기는 구부려보면, 여긴 안 구부러져요. 네, 단단하네요. 네, 단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 히팅기 넣어서, 네. 녹여서 발에 맞게 열성형을 할 거예요, 맞춰서.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등산화 라인 중에 두 가지가 또 따로 있어요. 중등산화에 보면, 이렇게 거의 외피가. 네. 그 패브릭에다가 코팅을 해놓은 포지 S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누바 가죽으로 된 포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차쿠아시의 느낌 달라요. 아. 포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발이 이제 잘 맞아지는 상태고요. 네. 늘어나면 발이 편해지고. 포지 S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늘어나지 않아요. 아. 오랫동안 이렇게 발을 잘 모아준 형태로 오래 신을 수 있고요. 네, 네. 모양이 잘 틀어지지 않은 형태고 그다음에 경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네. 컷을 낮췄고요. 미드 컷을 낮췄고 아, 네. 그다음에 밑창 같은 경우에도 작게 만들었어요. 얇게 네, 차이가 있네요. 네, 짧게 만들었고 중창도 얇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밀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여기는 그 레이어가 세 개를 넣어서 에바 레이어 두 개 ESS 레이어 하나에서 총 3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단하면서 쿠션감이 있는 제품이고요. 다음에 똑같이 다 밑창은 비브랑 메가그립을 써요. 네, 메가그립을 써서 네. 국내 산에 잘 맞게 나온 제품들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다 끈을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방탄조끼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케블라라고 해서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원단을 짜서 만든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등산화를 크게 신으라는 말이 많잖아요.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크게 신어라. 네네. 이제 그 이유가 내리막길 내려올 때 네. 발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코가 닿기 때문에 아파서 네. 크게 신으라는 이유가 많아요. 네네. 크게 신다 보면 발볼도 안 맞고 네. 발 길이도 안 맞고 네. 이렇게 되는데 저희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위쪽을 보면 이렇게 오버랩으로 한쪽만 오픈되어 있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이게 스키 부츠를 딴 그런 컨셉이에요. 이 테크니카 그룹이 스키 부츠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컨셉으로 같이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등산화를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굳이 신발을 크게 신지 않아도 발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정 사이즈에 맞춰서 그쵸? 착용하면 되죠. 정 사이즈로 신을 수 있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네. 메가 그립 중에서 이제 그 디자인이 좀 달라 메가 그립이. 아, 네. 네, 이 디자인이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아, 그 잘 그 안 미끄러진다? 네. 그림이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네네. 이 디자인에 따라서 또 그립력이 바뀌어요. 아... 같은 메가 그립인데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이게 넓어서 네.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아준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 착용해보신 분들 후기 보니까 안 미끄러워지고 접지력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메가 그립은 네. 물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서 이제 뭐 올라갈 때 산에 그 물기가 있더라도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럼 230 사이즈로 신어야 되나요? 네, 230을 신으시면 맞을 거고요.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스키부츠 신듯이 발이 맨 뒤로 가게. 그 상태에서 이제 묶으시는데, 이 들어가게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발등은 이렇게 부드럽게냐, 가벼웠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볍게 하고, 이제 여기부터 땡겨 매시면 돼요. 네. 자, 오른발이 커서. 빼서 네. 깔창 이렇게 녹인 다음에 고객님 발 모양에 맞게 성형을 할 거고요. 네. 촬영 시간은 10분 정도 걸려요. 10분이요? 네. 네. 다 녹인 다음에 고객님 여기 신발 발 넣으시고 네. 공기를 압축해서 고객님 발 모양에 딱 맞게 할 거예요. 네. 네. 이게 처음에 열을 좀 가해 놓은 다음에 말랑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건가 봐요. 네네. 지금 상태는 좀 신발이 단단해서 네. 성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신발을 말랑말랑하게 열로 녹인 다음에 발에 맞추는 거예요. 네. 같은 경우에도 안 구부러졌지만 네. 이제 녹이면 다 똑같이 구부러져요.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이제 밑에 요 신발 부츠가 있어요. 부츠 밑에 이제 스펀지가 있는데 네. 이 스펀지가 그 밑창을 대고서 스펀지를 대고 발을 얹으면 스펀지가 아래쪽에 올려줄 거고 이 밴딩이 위에서 누를 거예요. 그럼 발과 밑창이 압착되면서 발 모양에 맞게 밑창이 굳을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성형이 끝나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성형은 아치 부분, 힐컷 부분, 발목 부분까지. 네. 녹인 상태에서 이 부츠 신고 들어가서 똑같이 꽉 누를 거예요. 그럼 발에 맞게 붙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네. 신기하네요. 네. 알파인 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인 등산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볼 겁니다. 네. 시간은 한 25분 정도? 네. 알파인이 딱딱했던 게 지금 다 펴지고 말랑말랑해요. 진짜 말랑말랑하다. 신기하다. 따뜻하죠? 네. 그래서 저기 약물 같은 걸 넣고 네. 신어주시면 아, 네네. 따뜻해. 요즘 날이 추워져서 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그냥 그 신 신 노래요. 아, 네. 신다. 되게 편해요. 네. 이렇게 하고 넣어줄게요. 네.
공기 들어가요. 네. 5분 동안. 아, 이 상태로 5분 있는 건가요? 네. 아. 올라오고 다시 단단해졌어요. 아, 네. 고객님 발 모양에 딱 맞춘 거고요. 원래 깔창은 이 정도로 아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려갔죠. 아, 네네. 제 발 모양에 맞춰서. 네네. 편하겠다.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말랑말랑해진 신발에 네. 아까보다는 어, 얘는 말랑말랑해졌다. 아이고. 여기 다시 넣고 이제 신발을 맞출 거예요. 발목까지 끈 다 묶어 사주세요. 네. 양말은 네. 주문도 아직 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발 모양에 맞춰서 열 성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걸어보실래요? 네. 오, 확실히 열 성형 전보다 훨씬 뭔가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 진짜 다르다. 오,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내 발 모양에 맞춰서 감싸주면서 이렇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착화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산에 가서 신어보고 싶네요. 드디어 열 성형이 완료된 저희 그 등산화입니다. 대각선을 딱 이렇게 좀 잡았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사다리 다시게. 너 안 불편해 지금 할 수 있어? 아, 좀 더. 불편하지? 여쭤봐. 좀 더 하는 거 아시죠? 테크니카 등산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신발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른 데서 신발에 올라온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테크니카 등산화 열 성형을 잘 마쳤고요.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산행을 갈 예정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테크니카 등산화나 열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곧 며칠 후에 산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